과학과 예술이 어우러지는 함께 만나는 융합 비엔날레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사이언스 페스티벌까지 엮는 그런 큰 틀의 묶음을 통해서 비엔날레를 시범 실시하고 지금 현재 예술가의 집으로 쓰고 있는 이 공간에 이곳을 정말로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공간으로 2021년도까지는 완벽하게 새롭게 탈바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연극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우리 대전 시립 극단도 2020년도까지는 창단을 하도록 하겠고요. 중소규모의 공연장을 3개소 정도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통이 편리하고 그리고 구도심 지역들도 함께 제2의 시립도서관을 임기 내에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